어? 안녕? 어? 어? 얘 뭐지? 뭐가? 네가 와라. 아 뭐야 이거? 신기하고 있지?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추워. 뭐? 어. 안에 뭐 안 입었어? 히트팩 입었지. 입었는데 추워? 어. 날씨 변덕이 장난 아닙니다. 터키가. 자기는 안 추워? 나 안 추운데. 나만 추워 맨날. 아이고 한가득이네 한가득. 스킨 이스탄불 국제공항은 이렇게 셀프 체크인에 다 기계로 수속을 밟아요. 근데 역시나 잘 안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지금 따로 체크인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딱 23kg였어? 자기 딱 23kg였어. 해냈다. 이번에 추가 요금은 발생하지 않았다. 아, 잘 뺐다 진짜. 아, 뿌듯하네. 커피 한잔 할게요. 종이컵 좀 그만 쓰고 싶다. 한국에서 우리만 자연환경 생각해가지고 재활용 쓰고 일회용 안 쓰면 뭐합니까?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다 일회용 쓰고 합니다. 분리수거도 안 하고 음식물 쓰레기랑 그냥 일반 쓰레기랑 같이 버리지 않나. 왜 이래 갑자기. 어? Yes, sir. Sir, hurry up. Get close. Oh, oh. Please come over there. Hurry up. 어머 어머. 아니 8시 반이라며 무슨? 8시 15분인데? 그러니까 저희 안 늦었거든요. 근데 문을 일찍 닫아 버렸어. 한마디 못 할 뻔했잖아 지금. 뭐 여기 앞에 이렇게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. 끝. 유나이든 헌물 산다베 산다베 세비리 조주권 스라. 미친 밤. 아, 그리스 드디어 입국했습니다. 진짜 힘들다. 이제 짐 찾으러 갈 건데 짐 찾는 곳이 어딘지가 전광판에서 사라져가지고 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. 어디서 돌고 있겠지. 그지. 아 진짜 웃겨. 바로 코앞에서 돌고 있었어. 와 진짜 계속 돌고 있었어. 아니 그리고 저기 봐봐. 왜? 저기 어머. 짐들은 지금 다 아예 그냥 나동그라져 있어. 뭐 여기는 이거 어떡해. 큰일 났다. 왜? 벌써 모르겠어. 여기서 티켓을 사는 것 같아요. 뭐 가보자 한번. 저... 아 진짜 남의 나라에서 지하철 타기 되게 힘드네요. 지하철을 타려면 이 카드를 사야 되는데 이 카드는 여기서 팔아요. 한 명당 9유로 이 카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아, 이거를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. 별로 아니라 없어졌어. 일단 타. 살 빠지는 거 아니냐고. 진짜 겁나 좋아. 그리스를 한번 도시대로 가시죠. 와, 이게 그리스입니다 여러분. 그리스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 근데 이렇게 왔네요. 좋은 가게입니다. 이쪽입니다. 예 됐어. 아닌가? 큰일 날 뻔했잖아. 이쪽이네. 어. 아유 또 큰일 날 뻔했는데 진짜. 가방 잘 챙기세요. 야야 길이 좋지 않다. 어, 그걸 내가 하나를 들을게. 여기 길이 안 좋으니까. 어? 아니야, 우리가 뭐 들게 할 수 없지. 아니, 하나를 좀 내가 든다니까? 아니야, 아니야. 우리가 뭐 힘쓰게 할 수 없지. 아, 미치겠네, 진짜. 어. 안 되겠다, 들어라. 알았어. 혼자 멋지게 다 들라고 했는데, 이 가방이 너무 무거워.
아 진짜 유럽 골목은 그냥 걸으면 너무 예쁜데 이런 캐리어를 들고서 가면은 지옥입니다. 지옥. 아 너무 불편해. 터키에서는 맨날 택시만 타고 다녔거든요. 이렇게 뭐 트램도 안 타보고 지하철도 안 타보고 버스도 안 타봤는데 여기는 유로다 보니까 금액이 장난 아닌 거예요. 터키에서 1시간 거리는 한 4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. 근데 그리스에서 1시간 거리는 한 8만원 정도가 나옵니다. 거의 2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다녀보기로 했습니다. 근데 길이 너무 안 좋아. 미쳐버리겠어. 와 미쳐버리겠다 진짜. 그 지하철 요금만 봐도 그렇죠. 두 명에 18유로가 나왔어요.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. 지하철이. 그러니까 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. 어제까지만 해도 튀르키예에서 지내다가 바로 그리스로 와버리니까 물가 체감이 확 돼요. 장난 아닌가. 그러니까 아껴야 됩니다. 터키에서 오고 싶잖아. 4시 입실인데 저희가 아침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. 너무 빨리 와버렸어. 그래서 지금 짐이라도 맡겨볼까 하는데 호스트가 연락이 잘 안 돼요. 여기 카드키 그게 한키? 어머 카드키 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거 봐봐. 이거 되게 신기하다. 인기 있습니다. 아 오마이갓. 우와 대박. 이렇게 나왔어. 아 뭐야? 바퀴벌레. 바퀴벌레야? 응. 아씨 바퀴벌레 있는 거 아니야? 아 파인 땡큐. 아 좋으신 분이었네. 아니 근데 그리스 사람 너무 좋다고 다 난리던데. 그니까 친절하게 도와주어서 팁 요구하신 분들도 많더라고. 맞아 맞아. 그 경계를 좀 했는데 좋으신 분이었어. 그러니까 또 인류에 여기서 뿜뿜하네요. 오자마자 뿜뿜합니까? 예예예. 다음 코스. 다음 코스는 5층이야 우리? 네, 5층 가야죠. 엘리베이터가 있나? 저기 엘리베이터예요. 저거 문 앞에? 네. 오케이. 아니 건물은 되게 좋다. 그치? 근데 지금 얼리 체크인이 된다는 거야? 아니면 짐만 맡겨준다는 거야? 짐만 맡겨준다는 거야. 아니 유럽 공통이야. 캐리어 하나 놓는데 자리가 없어. 어떡해. 야 대박이다. 야 오메 오메. 어머 어머 이거 봐. 어! 부서진 거 아니야? 누르고 있어야 되나 봐. 겁나 무서워. 아 무서워. 아, 진짜 무섭다. 어머 야. 나 이런 엘리베이터 처음 봐. 이게 터키보다 더 심한데? 이거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? 그니까 아 무서워. 아 진짜 쫄보 두 명 엘리베이터에 문 열어줘. 멀어요. 아. 가세요. 여기야. 아 거기야? 이게 뭐지? 뭐가? 왜? 청소가 안 돼 있어? 전혀 안 돼 있는데. 아 그래서 그런 그런 거다. 엄청 깨끗하고 좋다고. 우리 계단으로 갈래? 아유 또 5층에 또 언제 내려갑니까? 저 무서워. 익숙해지면 괜찮아. 자다. 완전 이거 옛날 스타일이야. 너무 옛날 스타일. 보일러나? 터키 엘리베이터 너무 별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더 별로인. 제일 무서워. 아휴 어쨌든 그리스에 잘 도착한 것 같습니다. 와, 아 짐 없으니까 살 것 같아 진짜. 저 아직 있어요.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비어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커피 좀 마시면서 좀 기다리겠습니다. 아 좀 쉬자 이제. 지친다. 목소리 벌써 쉬었어. 나 말도 안 했는데. 아니야 말 겁나 많이 했지. 아 그랬어? 그럼. 저희 사는 동네 쪽에는 스타벅스 카페가 없어가지고 그냥 홀카페 아무나 들어왔거든요. 커피가 튀르키면 줬어. 딴데 진짜 맛있어요. 이게 한 잔에 2유로예요. 오히려 커피는 터키가 더 비쌌어. 그니까. 그리고 샌드위치도 너무 먹음직스러워가지고 샀는데. 뭐야 사이즈가 왜 이렇게 커? 사이즈 뭐야? 이거 3유로. 뭐야 그리스 외식 물가 비싸다더니. 샌드위치는 싼가 봐요. 이 정도 크기가. 그니까.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너무 착하셔. 그리스 인심의 바나나 킴보 카페. 그리스 오시면 여기 꼭 오시라. 너무 착하세요. 이번에 저희 그리스에서 묵을 숙소 소개시켜 드릴게요. 여기 바로 입구 쪽에 이렇게 쉴 수 있는 의자랑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침대, 테이블, TV, 거울,
거울이 있는 거 너무 좋아. 그리고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. 여기 이렇게 테라스 햇볕이 너무 잘 들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화장실이 진짜 깨끗한 거예요. 사이즈는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너무 깨끗해요. 여기 후기가 깨끗하다는 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. 그리고 여기는 앙증맞은 세탁기 이렇게 있고 주방. 주방도 진짜 깨끗해요. 이런 시설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오븐이랑 냉장고도 있고 커피메이트도 있고. 식기류가 자기야. 응? 식기류 대박이야. 엄청 깨끗해. 와우. 그치? 우리 고기 먹어야 되는데. 어? 여기 세제가 다 있다. 세제랑 여기 진짜 없는 게 없어. 다 있어. 너무 좋다. 나 세제 사야 되나 했거든. 빨래해야 돼가지고. 마음에 들어요? 네. 이건 진짜 찐으로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네요. 그리고 자기야 이거 봐. 어머. 여기 옷장 수납장이 진짜 크다. 옷걸이 진짜 많고 추울 까봐 위에 담요까지. 이거 봐. 대박이야. 나 수건 이렇게 많아서도 처음 봐. 진짜 여기 호텔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후기가 진짜 좋더라고요, 여기가. 우와, 미쳤다. 마음에 드십니까? 네. 근데 여기가 와, 여기 진짜 사람들이 테라스 후기도 너무 좋다 그랬고. 야, 여기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커피 마시면. 어. 와, 진짜 분위기 지렸다, 여기. 집 소개는 여기까지. 이제 저희는 짐 좀 풀고 좀 쉬려고 해요. 너무 피곤해가지고. 그죠? 네. 아, 좀 쉬자. 죽겠다. 그니까. 와. 저기는 밥 줬나봐. 역대급이다. 여기가 탁신광장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. 아, 그지? 말해 보여. 어, 와. 6일 동안 치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크로폴리스를 보러 가고 있는데 저희 숙소에서 아크로폴리스까지 그냥 쭉 직진만 하면 되더라고요. 아, 뭐 1시간 정도 걷는 게 뭐 일입니까? 튼튼한 두 다리가 있는데 지하철을 왜 타니까? 더 추워지기 전에 이런 날씨를 좀 많이 즐겨보려고 걸어서 가보도록 할게요. 그니까. 날을 잘 잡았네, 오늘. 18도야. 와, 근데 진짜 오늘 날씨 미쳤다. 너무 좋다. 날씨도 욕 나오게 됐네. 자라다, 자라. 네. 자라. 갱갱님 최애자. 안 가나요, 우리? 아니,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지금 가자고? 어, 지금 가자. 가자. 아, 지금이요? 아, 나 농담을 한 소리였는데. 아, 진짜 가는 줄 알았네. 아, 농담 좋은데, 정말. 이거 뭐야? 벌써 그리스 신전 같은 데가 나왔어요. 아, 아테네 국립 고고학 박물관이래. 아, 여기가? 어. 아. 벌써 고대 유적지가 나왔는데요. 여기 관 아닙니까? 관?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다. 진짜 관 같아, 느낌이. 아니, 여기 양말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, 자기. 어, 근데 양말 너무 예쁜데? 이거 내 스타일. 심플 그 자체. 오늘 내 룩이 찰떡 아닙니까? 어머, 디테일 봐. 발바닥에 고무 있는 거 봤어? 어, 미끄럼 방지. 어. 대박. 이제 좀 버나나 같은 곳이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스는 튀르키예만큼은 아닌데, 어, 햇빛이 세긴 세요. 아니, 내가 봤을 때는 그만큼 셉니다. 또 아니야? 어, 아니지, 아니지. 또 아니야? 아니지. 너무 귀엽다. 되게 아기자기하다. 나 이거 진짜 음식인 줄 알았어. 어, 이거 아니야? 시식해놓으라고 넣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나는 해외 나오면 이런 감성들이 너무 좋아. 뭔가 똑같은 길거리에다 이렇게 깔아놓은 거잖아. 근데 우리나라 느낌이랑 여기 나라 느낌이랑 완전 감성이 완전 다른 거 같아. 저기 스티커 없어? 가보자. 이번 그리스에서는 꼭 스티커를 찾으리라. 어? 스티커 아니야? 오, 그게 너무 크지 않아? 원래 크게 붙여야 되는 거야, 바보야. 그래? 얼만데? How much this? 250. 250. 야, 얘도 스티커인가 봐. 야, 걔 너무 투박하다. I love 그리스? 아, 이거 너무 I love 뉴욕 같지 않아? 나 뭐 사? 일단 여기 첫 집이니까 다른 집에 또 많을 거야. 좀 더? 어, 좀 더 예쁜 게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좀 둘러보자. 그래, 그래. 근데 우리 여기서부터는 좀 되게 길 골목골목을 되게 조심조심해서 들어가야 돼. 왜? 여기 골목 잘못 들어가면 완전 그
욕하는 사람들 있잖아. 어. 그 골목이 나오면 되게 위험하대. 아. 여기는 완전 누가 봐도 청정구역이야.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하겠는데? 근데 여기 한 블럭이 그런 거리라는 거야.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조심해서 잘 다녀야 될 것 같아. 자, 사람 많은 쪽으로 조심해서 갑시다. 그렇습니다. 안녕. 기분 좋아서 전화하는 거지? 그런 거 같아. 고향에는 어딜 가도 귀엽구만. 되게 분위기 좋은 데 많다, 여기 오니까. 그러게. 여보야. 그리스 느낌 물씬 난다. 여기는? 어. 엄청나는데? 나 그리스 온 거 같아. 이제 좀 온 거 같아. 어, 이제 좀 온 거 같아. 그니까. 아. 이거 봐라. 아, 뭐야, 이거? 민망스럽게 저런 걸 왜 만들어 놓는 거야? 저게 어. 그리스에서 이제 저걸 선물해 주면은 순산이야 순풍을 의미하는 의미로 선물을 많이 준대. 잘 갖다 붙였네. 아, 아. 어머 자기야 이거 수족냉증. 자기 사이즈는 없겠다. 아니 자꾸 왜 제 수족냉증? 아니 발이 그렇게 차가워가지고 내가 괴롭다고요. 그래요? 내 종아리에다 붙이잖아요 자기가. 우리 자킨토스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씩 사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거기는 이제 추울 텐데. 생각을 좀 해보자. 자기야 월계수 여기 있는데? 이거 말하는 월계관. 거 자기가 말하는 게? 그 오른쪽에 있는 거 봐봐. 아 정말. 여보 순산 순풍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고요. 아니, 잘 갖다 붙인 거지 뭘. 나 그리스 왔는데 자꾸 터키 같지. 그러니까 여기도 악눈을 엄청 많이 파네. 그러니까. 아니 메인이 악눈이랑 이건가? 아니 그러니까. 정말 한 번에 아크로폴리스 가기 힘들구만. 예쁜 게 너무 많죠? 예쁜 게 너무 많네.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주 아닙니까? 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그지? 어. 우리 근데 이쪽이에요? 아니. 가자. 저기 위에 봐봐. 저 위에는 얼마나 웅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. 여기만 봐도 되게 멋있잖아. 우와. 대박이지? 어. 이미 멋있어. 와. 아니 무슨 아크로폴리스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예뻐? 그러니까 앞에 카페며. 여기서 뭘 먹어도 다 맛있을 것 같아. 왜 우리 6일 동안 집에 있었어? Hello, lunch for drinks. Hello. 막 이런데 남의 집 앞에서 이렇게 내가 사진 찍어도 돼. 어머, 문이 너무 예뻐. 그치? 응. 아, 근데 죽음의 계단이네. 계단이 진짜. 계단이 많네, 여기가. 어머, 여기도 고양이 있어. 안녕.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좀 남았네. 여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조금 긴가 봐요. 아크로폴리스의 어원이 뭔 줄 알아요? 높은 곳에 있는 도시라는 뜻이래요. 아 그래서 진짜 높구나. 올라가다 죽을 것 같아요 지금. 엄청 미치게 예쁜 거 아니냐. 그러니까 기대된다. 저기가 내 표소인가? 아 지금 햇볕이 두피를 강타하고 있어. 아직 사람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어쩔? 얼굴 뜨거워. 아니 누가 두피 지금 돋보기로 지금 째고 있냐고. 아 미쳐버리겠어 진짜. 아 뜨거워. 나를 막아라. 큰 남자만 할 수 있는. 아 시원하고 좋구먼. 아주 좋구먼. 지금은 11월 달이어가지고 제가 입장권이 한 명당 10유로예요.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입장료가 50% 할인이 돼가지고 10유로라고 합니다. 참고해주세요. 일본? From Japan? South Korea. South Korea. 여러분 안 보였는데 이거 우리 그냥 찍은 거였죠? 아~ 나는 여기 오면 사람들 줄 진짜 많이 서서 막 들어갈 줄 알았거든. 줄이 없고 그냥 바로바로 통과야. 이래서 비수기가 좋아. 가격 할인에 사람도 없고 쾌적하고. 어 너무 좋은데? 비수기에 오세요 비수기. 아 근데 아니, 벌써 힘드냐? 우와 뭐야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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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진짜 연주하면 오케스트라처럼 소리가 빵빵 울린대. 건물들 뷰도 장난이 아니라 진짜 야경 느낌이다. 어, 와 미쳤다 진짜. 헤이 뭐야 밑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은 뭐지? 입구 들어오기 전에. 아 우리는 저거 못 봤잖아. 저쪽으로 안 왔나 보죠. 여보야 위에 봐.
안에 포카리 스웨트야. 장난 아니지. 여보, 날씨의 요정은 누구 편이다? 우리 편. 그렇지. 어쩜 저렇게 파랗냐? 시끄러우니까 나 깜짝 놀랐잖아 지금. 아니 무슨 하늘 무슨 일이야 진짜? 와 장난 아니다 진짜. 실제로 보니까 여보 여기 보면은 이 기둥들이 이렇게 깎여 있잖아. 이게 왜 이러는 줄 알아요? 왜? 그리스가 바람이나 흙바람 같은 게 되게 많이 분대. 근데 이게 그 저항을 되게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거래요. 나는 또 자연적으로 이렇게 깎여진 줄 알았잖아. 근데 웃긴 게 이런 것들이 다 기원전에 만들어진 건데 그런 것들을 알았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? 바람의 저항은 어떻게 알았으며 그거를 받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불결처럼. 어, 너무 신기해. 갑자기 발리 생각나는 거 뭐임? 거기도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좀 있어. 그지? 뒤에 봐봐. 와. 보존이 너무 잘 됐다는 게 그게 나는 너무 신기한 거였지. 원래는 여기 위에 지붕도 다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지붕에 원래 그런 장식품들 있잖아. 그런 거는 박물관에다가 따로 보관을 하더라고. 떨어진 것들. 응 맞아. 오 야 너무 미끄러워 보이는데? 야 뭐야? 보는 것만으로도 미끄러워서. 아이스링크 이거 얼음 같아 얼음. 조심해요. 와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? 네. 그래. 와.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. 진짜 햇살 지리죠. 와 시치온. 아니 아까 터키보다 햇살 좀 약한 것 같다고 하신 분 어디 가셨죠? 아 정정하겠습니다. 저 계속 야경 촬영만 해서 미안한데 여기서 야경 보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. 저기 바다 보여. 그래 와. 이게 파르테논 신전. 어 근데 공사 중이네. 계속 보건 사업 중이래. 되게 힘들게 왔는데. 공사 중일 때가 마음이 조금 아파. 근데 항상 하고 있더라고. 어떤 영상을 보든 어떤 사진을 보든. 아 요거는? 항상 하고 있대. 이게 유네스코 첫 번째 지정된 거. 그래서 보면은 그 유네스코 마크 있잖아요. 그거 보면은 이거야. 눈부신데 계속 보게 돼. 튀르키예는 미안한데 어우 그리스 너무 볼게. 진짜 웅장하다 웅장. 그치. 나 그리스. 좀 약간 경이롭다? 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. 이거 보세요. 오. 왜 화내요? 이거 보세요. 나 사실은 숙소에 있을 때 나 터키인지 아직 그리스인지 약간 헷갈렸거든. 근데 이제 진짜 그리스인 것 같다. 아 여기도 있었어. 그리고 저기가 제우스 신전. 기둥 몇 개 있는 거? 어 저기가 제우스 신전. 저희 지금 사진 찍어주는 거 지금 한 10분 동안 두 번째 지금 찍어주는 건데 나 한국 사람도 사진 잘 찍는다고 소문났나? 외국인들이 그거 소문내나 봐. 다들 핸드폰 갖고 있다가 한국 사람이다. 저기 되게 멋있나 봐. 그러게 사람 진짜 많이 올라가 있는데. 야, 바람 한번 불어주라. 그러니까 한번 쫙 펼쳐주라. 많이 불던 바람이 또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불어. 1분 찍었다 풀어줘라. 더 안 부는 것 같아. 아이씨. 푼다. 빨리. 아이씨. 아 이거 순간을 놓치면 어떡해. 겨우 바람이 불었는데. 머리 약 올리고 있어. 어, 사람이 점점 많이 모여드는 것 같아요. 여보 언제 어? 와 아 드디어 찍었네. 아 근데 갑자기 자기를 보는데 갑자기 얘가 막 펄럭거리는 거야. 와 이거지.
음식을 그 옛날에 저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아? 근데 난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이 됐다는 게 난 더 신기한 거야. 그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보존을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상태가 좋을까 싶어. 근데 벌써 가? 아직 3시 22분이야? 나 벌써 가는 줄 알았어. 아니지 아니지, 1시간 38분 남았어요. 난 졸린가 봐. 좀 피곤해 보인다. 왜요? 여기가 언덕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저희가 숙소에서 또 여기까지 1시간 걷고 또 언덕 올라와가지고 지금 또 관광을 한 2시간 하지 않았습니까? 체력적으로 피곤할만 하지. 물 한 모금 안 마셨는데. 근데 너무 좋았어요. 이런 거를 또 언제 와서 보겠습니까? 아크로폴리스에서 바라보는 건물 뷰가, 와 이거 따라잡을 거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여신 드레스는 못 입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한여름에는 또 얼마나 더울까? 한여름에는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엄청 더울 것 같긴 해. 지금은 선선하니까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좋잖아. 지금이 근데 여행하기는 딱 좋은 기운인 것 같긴 해. 맞아. 자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진짜 점점 더 추워진다. 일교차가 너무 심해 그지? 와 햇빛 죽인다. 너무 따뜻해. 아? 이건가? 이게 니케 신전인가? 승리 여신을 기르는 신전. 확실하죠? 그쵸. 니케. 나이키죠 나이키. 어때 내가 이렇게 알려주니까? 재밌어 아니면 못 믿어? 조금 신뢰가. 보험단의 연기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. 아직 안 갔습니다. 3시간으로는 좀 부족하다. 여기서의 그리스를 느끼기에는 3시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. 아, 이분들 뭐 하러 가는 건 줄 알아? 국기 내리러 가는 거야. 그거 보러 갈래? 아니. 그리스에 오면 파르테노 신전을 들어오시는 걸 조금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오늘 와서 느꼈어요. 무조건 와서 이거를 직접 내 눈으로 봐야지 그리스를 온전히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오늘 저녁에 여행 유튜버 분들을 만나기로 해가지고 그분들 보러 가고 있습니다. 그분들도 마침 그리스 여행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갱갱님이 연락을 해봤는데 간단하게 저녁을 먹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같이 그리스에 딱 같이 있게 됐는지 너무 약간 신기해요 진짜. 첫 유튜버 만남 아닙니까 저희? 저희 이렇게 유튜버를 만나는 거 자체가 처음인 거죠. 그니까. 근데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. 근데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. 여행을 워낙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이어가지고 좀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노하우도 들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또 만나려고 하니까 좀 어색어색하네. 아, 좀 어색어색 두근두근. 어머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할당량 하나씩 있어요.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22분이에요. 12시 22분이요. 지금까지 심지이즈 백님 만나가지고 와 5시간 수다를 떴어요. 5시간을. 5시간? 6시간이요. 6시간인가요? 한국 이외에 이 시간대 집을 들어가는 게 처음이에요.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난 유튜버 부부였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. 그래서 저희 내일 모레 또 만나기로 했어요. 네 맞아요. 안탈리아로 넘어가신다는 거예요. 저희 안탈리아에서 왔는데. 그니까요. 너무 아쉬워가지고 가기 전에 한 번 더 뵙기로 했습니다. 아, 그 저희가 이틀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취했으니까. 술을 엄청 마셨어요. 아. 여행 유튜버 하면 우리 부부처럼 혹시 할 수 있는 거야? 당연하지. 그래? 그럼 세계로 나가자. 여기 아직 풍경심을 한 거야 너 진짜. 대단하겠습니다. 그만두겠습니다. 그래도 끝까지 부부 유튜버는 너무 하고 싶으셨나 보다.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.